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관광 이 산업이 지금 펼쳐졌던 이유가 꽃도 심어놓고 오십시오. 뭐또 공입니다. 여기 오십시오. 부산입니다. 무슨 엑스포를 합니다. 부산에 오라는 거예요. 부산 지역을 좀 어떻게 알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해놨으니까 이 부산 지역에 좀알 것도 알고 그럼 부산에 또그저저달 동네가 있다던데 달 동네는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정보를 좀 하면 다 알아요.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직은 개발이 안 됐고 뭐 이런 거다 나와요 이게. 그러면 천마산이고 달동네가 많잖아요, 이게. 그 아미동, 천마산, 뭐 이래가 대신동 해가 요런 데가 왜 옛날부터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그런 것도 한 계단을 요번에 안 밟아보자든지 달동네는 차가 안 들어간다며. 저 꼭대기인데 올라가려면 한참 걸린다며. 우리 그걸로 하면 우리가 그러려면 빼딱구두 신고 가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설계를 한번 해본다든지. 우리가 걷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백성들이 사는데. 빼딱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안 살거든요. 그럼 빼딱구두 좀 벗고 그거 가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시골에서 서울을 올라 그러면 서울을 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가 서울을 답사 와야 돼.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면 혼난다. 이제 네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면 혼난다. 모르면 날뛰지를 마라. 가마 지자리 앉아있다. 그러면 혼안 나요. 나는 뭐 모르고 안 갈란다. 이 가면 기운은 큰 놈이 그 가면 큰데 맞지 그것. 내 기운대로 노는 거예요. 기운이 너는 기운이 좋다면 하는 걸 보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게 도움되는 내 인생을 살죠. 이게 홍의 인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국제로 나가려 그래도 국제를 알고 어디를 무엇 때문에 나가는 목적성을 가지고 나가라. 현장 답사 나가라. 현장 답사. 이거는 아무리 달러를 써도 게 아니고 그건 하늘이 도와줍니다. 앞으로 미래의 국제는 어떤 곳인가를 알고 여기에서 글을 하나 쓰더라도 국제를 위해서 우리가 써낸다면 이거는 국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 주는 일이라. 이거는 하늘에서 그 힘을 니한테 준다니.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놀러 다니는 거 끝났습니다. 논다라는 소리 하면 인간은 이 땅에 놀러 온게 아니고 너 발전을 위해서 신의 이내 영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은 걸 담고 가. 담아서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기억에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라. 너희들이 영혼에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실감나게 해줬는데도 아직 몰라. 요새 기억력 많이 없죠? 영혼에 들어가면 기억력이 많이 없어. 요 놔두면 기억을 해야 돼. 영혼에 들어가면 기억력이 많이 없고 필요할 때 나와. 이게 하드거든요, 하드. 그래, 껍데기에 담아 놓으면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영혼에 담으면 기억은 뭐네? 근데 필요할 때 나와. 여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을 때클때 하고 우리가 다커 갖고 운용을 할 때는 내 영혼을 하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지금 우리가 흡수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쓸어다 들려버리고 여기에다 안 놔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활동할 때 여기에서 다 나와요. 아주 깊은 하드거든요. 이거는 들어가면 누가 못 뺏어가는. 요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많이 보고 많은 걸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하고 요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만큼 펼치고 네 영혼의 이 나래를 영혼의 나래를 만큼 펼치고 마지막 일생을 가야 되는. 그러게, 이제, 여행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행은 현장 답사 여행이라 해야 돼요. 여행도 앞으로는 많이 다녀야 돼. 많이 다녀야지,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아까워서. 이걸 바르게 알고, 우리가 어디 갈 건가,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 가자고 설계를 하면 그 안에 공부를 하세요.
공부 안 하고 움직이지 말고 그 안에 답사도 좀 하고 어디에 가면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가고 어디 가서 조금 낮은 데도 한번 가보고 요런 데도 가보고 요런 데도 가보고 요런 걸 갖다 이렇게 그런 걸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것이 나라 일이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내가 움직일 나라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회 일을 준비하고 헛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면 낭비한 만큼 너는 어려움이 올 것이고 내가 배우더라도 헛되지 않게 배웠다면 네 앞이 찬란할 것이고 내가 헛된 시간을 낭비했다면 네 삶은 어두울 것이고 정확하게 0.1mm도 안 틀려. 항상 연구하고 항상 살피고 그래서 스마트를 여기다 주고 모든 정보를 네 손에 올려준 거예요. 세계인들한테. 우리나라가 최고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끔 이게 IT도 아주 최고로 지금 발전하게 해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증거 말하고 활동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 먼저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IT 산업이 최고에 발전되게 해줬던 건지 우리는 그것도 몰라. IT 강국이라며 그냥 강국이야 그냥 이걸 어떻게 설지도 몰라. 돈벌이용인 줄 알아. 세계 정부가 요 다 담길 때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를 들여서. 이걸 지금 쓸 줄 모른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지식이 너무 지금 이상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 많이 나올 생각하지만 이제 얼마나 내가 많이 담아서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것만 하면 돼. 사회가 통째로 학교야, 앞으로. 에? 이 사회가 통째로 학교고, 교재는요, 다 있어. 스마트해. 스마트의 교재가 다 있고, 찾아갖고 배우면 내 거야, 이건. 배우면. 농띠 치면 니께 안 되거든요. 어디 가서 배워야만 사설을 받아야만 되는 줄 생각하지만, 인터넷에 나온 걸 갖고, 나는 그림을 그려도 인터넷에 나온 것만 갖고 그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그릴 게 없다면, 이제부터 니 개발을 해. 가지를 마. 그래야 네 그림이 나오는 기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손바닥 위에 다 올려놨어. 나는 왜 이게 걸 안 보느냐. 다 아니까. 당신들은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봐야 돼. 오케이?